국내 주요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굿모닝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지금 중국에서 지속적인 러브콜이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이 한국의 의전 서열 2위로 불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접 초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의 안방을 불러들이면서 영향력을 꾀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한국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현재 가열되면서 어색해진 한중 관계에서의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은 주목할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직접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을 방문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중국의 중앙TV가 현대차 관계자 등 이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한국 기업의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중 사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쪽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현재는 다르다라는 건데요. 한국의 굵직한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중국, 오늘 해당 이슈 관련주들은 어떻게 풀이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관련된 소식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중국의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오프닝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중국의 노동절 기간 동안에 현재 중국인들이 방문하는 해외 도시로 서울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홍콩을 제외하고 외국 도시로는 서울이 3위에 이름을 올린 건데요. 올 초 한중 간의 방역 강화를 둘러싼 이른바 비자 제한 공방 등의 여파 속에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조금은 잠잠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요로 확인해 보자면은 기존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영향이 아무래도 올 상반기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이 주가에는 먼저 선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라 하면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의약품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왔던 디지털 치료제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를 받게 된다면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휴대폰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측정 지표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까지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업계는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가 올해는 39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까지는 17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드래곤플라이, 라이프 시멘틱스, 그리고 KPS, 네오리즌이 해당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드래곤플라이가 상한가를 간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이 미국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서 북미의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서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북미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에버차지의 지분을 90% 사들인 바도 있었죠. 이렇게 충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생산하는 에버차지와 SK시그넷, 그리고 충전소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에버차지,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을 측정하는 SK온과 SK시그넷이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SK그룹은 충전 사업자 에버차지와 충전기 생산 기업인 SK시그넷,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에버차지는 2013년 미국에서 창업한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생산부터 충전소 설치 그리고 운영까지도 포괄적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2021년에 SK가 인수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시그넷 EV라는 사업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 이후에는 SK 시그넷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주에 연 1만 개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아무래도 SK그룹이 이렇게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이유로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보급 정책 때문일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보급에 발맞춰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해당 관련 주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